김신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오늘은 예, 슈스토리에서 예, 신스틸러. 네. 신스틸러인데 신스틸러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화면을 훔친 사람, 그러니까 화면을 압도적으로 탁 장악한 사람 이런 얘기인데 네. 오늘은 주역 3인에 대해서 우선 네. 보겠습니다. 화면을 네.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신스틸러 주역 3인인데요. 3인은요? 3인은요? 와 아,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 아, 완전히 뭐 네. 대한민국의 한 장면을 스틸했습니다. 네, 네. 뭐 심정적으로는 1위인데요. 네. 어쨌든 또 1위 또 1위 따로 있습니다. 자, 예. 저, 당연히 네. 어제 그 너무 멋지셨고요. 네, 예, 네. 안 그래도 이봉규 TV에서도 멋지다 네. 나경원 딱 이렇게 네, 네.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저는 사실은 나경원 대표님이 우리가 정치인이 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어려울 때 같이 보리밥을 먹었었어요. 동작에서. 아, 나경원 원내대표님하고 우리 당이 가장 지방선거 때,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보리밥을 그 나경원 원내대표님 지역구에서 네, 그 아, 뭐 사진도 같이 찍으신 게 있던데. 네, 네 이 보리밥이에요. 아, 이게 보리밥입니까? 네, 근데 네. 제가 그날 네. 뭘 느꼈냐면 네. 이때 그냥 자유한국당이면 아예 싫어할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지역 주민들도 네. 그냥 뒤에서 저희 한국당 욕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일일이 거기 앉아있는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네. 다 가서 인사하시고 많이 미워하지 마세요. 빨리 잘 다시 할게요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아, 왜냐면 정치인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악플을 무서워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어제 그 강단이는 연설은 네. 저는 이제 예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왜냐면 우리가 영화 실제로 영화 주인공도 네.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도 중요하지만 네. 연출도 중요하고 배우도 중요하고 네. 모든 합이 맞았을 그렇죠. 때 그 예술이 예. 우리 기립박수를 네. 받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그 논설위원이나 네. 그 기자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연설문은 큰 흠이 없었다. 정말 아이 명문이었어요. 명문이었고 네. 또 빠져나갈 구멍이 다 나와 있다. 네, 그래서 네. 아무리 뭐 네. 저쪽에서 어떻게 네. 공격을 해와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신스틸러 뭐 네. 어제 아, 그 네.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네. 뭐 신스틸러 주역의 3인이었다는 얘기고요. 네. 2위는요? 2위는 네. 황교안, 황교안 대표가 네. 신스틸러 주역 2위에 오셨는데 어떻게 올랐죠? 네, 이제 신인으로서 정치 신인으로서 정말 이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셨고 네. 지금 정치 박람회 부산에서 네. 있었던 정치 박람회 또 그 이후에 뭐 지금 그 창원 성산에 아예 거의 살고 계세요. 어, 창원에? 대표님, 예, 거기서 아예 보궐선거 네. 이기기 위해서 예, 보궐선거에 아주 올인하시는군요. 네, 올인하시고요. 4월 달에 네. 보건소고. 그리고 거기서 다 배식 봉사를 하시고 네. 이번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네. 저는 감을 잡으셨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곳 중에 두 곳은 네. 반드시 한국당이 네. 당선이 되는 네.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요. 네, 저는 그 핑크 모자를 네. 쓰시고 네. 배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 사실 총리 시절에도 네. 황 총리님은 그 배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 제가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 진짜 표정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총리 시절에 기대했던 이제 황 총리님과 당대표로서의 어떤 지금 모습들이 네. 상당히 달라져 있다. 네, 거기서 오는 이제 기대치도 큰 것 같아요. 그 핑크 모자 쓰고 네. 그 배식 활동을 열심히 하는. 네,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라고 이제 슬로건을 걸었는데 네. 진짜 이제 국민 속으로 가고 계신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 그 어저께 그 명연설을 여당에서 막 비판하고 무슨 네. 징계위에 뭐 회부한다니 어쩌는데 황교안 네. 대표가 한마디. 세게 네. 하셨던데요? 네. 옹호의 한마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당이
그 지도부 안에서도 네. 큰 잡음 없이 또 잡음 정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네. 또 황 대표님이 창원 성산에서 하고 계시면 나경원 대표님은 원내에서 전투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어벤져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곳에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다 그 영역에서 그렇죠. 힘을 발휘해서 싸우고 또 모여서 싸울 때는 모여서 싸우고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벤져스 팀으로 이제 한국당이 이제 거듭나네요. 네.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지금 보궐선거에 올인하기 네.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그냥 거기서 네. 먹고 살고 계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황 대표님한테 더 기대하는 것은 네. 예를 들면 북미회담 같은 거 결렬됐을 때 조금 싸울 타이밍에 조금 더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네.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나 또 이런 아주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이 크고 또 이거에 대한 인기가 있지만 또 잘 싸우셨던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조금 더 잘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인상적인 일정이나 뭐 장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부산에서 있었던 정치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퀴즈도 내시고 선물도 직접 전달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네. 있었고 또 2030 당직자들과 지금 미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을 지켜왔던 그 실제 네. 직원들 있죠. 아, 예. 네, 자유한국당의 회사인 네. 직원들과 한 명 한 명 대화를 나누셨고 그 워딩은 이제 꼰대 정당이 아닌 멘토 정당이 되겠다. 꼰대는 자기 얘기만 한다. 근데 멘토는 듣는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했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뭐가 어려운지 어떤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어린이집이 개설되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했고 네. 한국당의 어린이집을 아직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네. 재정적인 난관을 벗어나면 한국당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아 예. 네. 아 지금 뭐 정치인으로서 행보가 하루하루가 네. 바르게 발전하고 있는 든든한 네. 어벤져스 네. 나경원 황교안 어벤져스 팀이네요. 네, 응원합니다. 자, 신스틸러 주역 3위. 대망의 1위는요? 주역! 네. 아, 탄핵 자유우파 국민들. 네. 우파 시민들. 여기 이봉규 TV에 들어오시는 분들. 네, 여기 1등이네요. 여러분이 네. 1등이십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탄핵 2주년이 돼서 저도 한 집회 사회를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막 와서 명함도 주고 네. 동영상을 찍어가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과연 연합뉴스도 왔었는데 어떻게 또 희화화를 하고 또 어떻게 비꼴까라고 저는 이제 다 찾아봤는데 네. 이제 비꼬지 않는 거예요. 언론인들도 제가 볼 때 정상인이다. 왜냐면 네. 너무 한 거죠. 네. 2년 동안 저희 너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도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제일 빨리 할 거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더 괜히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그날 이제 집회를 보고 집에 오는데 아, 다리도 아프고 사실은 이게 막 지금 따뜻한 시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오슬오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집회를 100번 나오신 네. 아, 그 어르신들은 지금 삭신이 쑤시겠다. 아. 근데 내 아프든 말든 주사 맞아가면서 나오신 결과 1위십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네 이제는 언론도 계시고, 언론도 네. 이제 안 거예요. 이제는 네. 그만두겠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제는 여러분 진정성을 이제 아시는 예, 거지. 이제 주인공이고 이거는 뭐 누가 돈을 줘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심으로 나오셨고요. 또 너무 예쁘신 거는 이제 막 그 이스라엘 국기 같은 거 들고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 이제 국기를 안 갖고 안 나오세요. 진짜 딱 태극기하고 성조기. 네, 태극기 성조기에다가 또 이렇게 팻말에. 팻말. 그리고 저는 이 주인공이 이제 더 돋보이는 한마디로 독립영화 주인공이 흥행영화 주인공이 되려면 좀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음번에 이제 중요 집회 때마다 가장 멋있는 옷 있죠. 우리 이봉규 선생님 모자처럼 내가 제일 멋있는 옷. 나 이 옷은 내가 정말 아껴뒀던 옷인데 뭐 정장도 좋고 뭐도 좋고 내가 난 이게 제일 멋있어 하는 옷들을 한복도 좀, 좋고 네, 좀 입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련되고 우아하다. 그 백여분, 그 천여분, 그 마녀분이 의상만 바뀌어도요. 우리 애국 우파, 자유 우파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주인공 여러분들이 1등이고요. 자, 이 다음에는